센서스 데이터는 어디에 사용될까요? 호주의 개인, 가족,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센서스는 크고 작은 많은 일에 사용됩니다. 센서스 데이터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이 호주에 어떻게 확산하고 어떤 인구층이 영향을 받을지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. 센서스 덕분에 수천 명의 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은 기회가 한정된 청년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커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. 클릭스타트의 다윈 스몰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지역 내 청년 소기업 사장들을 위해 서비스를 설계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. 고령화위원회는 연금계획, 렌트보조금, 노인복지, 병원 및 기타 서비스의 부족 등 호주 고령층이 당면한 문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원주민주택조합은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해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섬 주민들이 저렴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역사회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또한 고령이 되어서도 자택에서 살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형 주택 개조 신청도 지원합니다. 웰커밍 오스트레일리아는 센서스 데이터를 이용해 웰커밍 시티즈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. 이 네트워크는 지역 카운슬에 이민자와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. 로얄 플라잉 닥터 서비스는 센서스를 통해 매일 1,000명 이상의 시골 지역 환자를 진료합니다. 이 서비스는 769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의료보건 및 24시간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작년 한 해에만 달까지 34번 왕복한 거리에 맞먹는 2,700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. 우리 모두를 위해 2021년 센서스에 참여해 주십시오. 더 자세한 정보는 census.abs.gov.au를 참고하세요.